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또 달려왔습니다요. 오늘도 많은 요런 아주 귀하신 몸들이신데요. 중간중간에 신상들이 있습니다. 요런 건 신상들이에요. 중간에 요런 거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골동품은 또 골동품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서론 빼고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요. 또 주문하실 때 저번에 문자 차단이 이틀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여기 사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또 문자 주신 분들이 문자를 확인을 안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자 관련도 마지막에 영상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빨리빨리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시간상요. 자, 오늘은요. 요렇게 1번으로 요렇게 예쁜 아이를 제가 선점을 해 봤습니다. 콩분인데요. 콩분은 아니고 그냥 일반으로 말하면 그냥 우리 포트 만한 거예요. 자, 종이컵에 비하면 종이컵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죠? 요거는 선생님께서는 요거는 콩분이라고, 미니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센치가 10cm에 9cm니까 우리가 사는 일반 9cm 포트하고 맞먹는 그런 컵이에요. 여기 가운데는 더큰 사이즈로 이게 나옵니다. 제가 입구를 요렇게 재신 게 그렇답니다. 그래서 보기보다는 요렇게 콩분이지만 크다는 거요. 자, 요건 1번 상품으로 제가 여기 선점을 해봤는데요. 가격은 2만 원이고요. 10 곱하기 9cm입니다. 요게 수량이 많지는 않고 딱 5개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인기가 많은 요 화분요. 자, 밑에서 보시면 느낌은 요렇게 다가오는 화분이고요. 자, 요거 종이컵 확인해 보시고요. 번호 확인해 볼게요. 자, 2번입니다. 가격은 4만 원입니다. 센치 엄청 큽니다. 자, 이렇게요. 굉장히 큰 화분입니다. 선생님의 오늘의 골동품입니다. 제가 빠른 번호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요거는 골동품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선생님께서 작품을, 다음 작품을 만드실 때 요거를 보고서 비슷하게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요 모양을요. 이제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제가 골동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요거 한번, 번호 한번 볼게요. 3번이고요. 가격은 4만 원입니다. 자, 요런 작품들을 보시고 선생님께서 요렇게 모양을 요렇게 만드셔가지고 작품을 만드신답니다. 요렇게요. 자, 아까 골동품 그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그런데 색감이 요렇게 다르죠? 번호 확인해 볼게요. 자, 4번입니다. 가격 4만 원입니다. 딱한 점씩밖에 없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아까 거랑 모습은 비슷합니다. 딱한 점밖에 없습니다. 번호는 5번이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요거는 사장님께서, 여기 선생님께서 요게 조금 만드신 지가 오래됐나 봅니다요. 그래서 가격이 다 아까 건 4만 원이었죠? 이건 35,000원이에요. 근데 크긴 똑같습니다. 약간의 요게 트임이 있습니다. 요렇게, 구울 때 있죠? 여기에 감아해서 이렇게 탁 트진 요런 느낌이 있어서 요게 사먹은 것 같습니다. 요거 참고하실게요. 자, 요거 저번에 신상으로 나온 그런 제품이죠. 요런 칼라가요. 요거 딱한점 있습니다. 요것도요. 자, 가격. 번호는 6번이고요.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야, 사각으로 멋진 화분인데요. 이 화분은 라꾸 있죠? 여기 안에 흑유가 이렇게 매겨져 있고요. 요거를 구울 때는 라꾸 화분 아시죠? 그런 방식으로 구워낸 화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네요. 자, 요 화분 굉장히 큰 화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번호는 7번이고요.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20cm 곱하기 15니까 화분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돌림판 있죠? 돌림판은 많습니다. 대형 화분입니다. 요 화분은요. 자,
요 화분도요, 요번에 또 새로 나온 요런 신상인데요. 복주머니가 약간 요렇게 찌그른 듯한 요런 느낌의 화분인데요. 이렇게 금사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요렇습니다. 화분이 큽니다. 요런 화분들을 이거 종이컵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요거는 큰 화분이고 요거는 소분이에요. 중분이 하나 있는데 중분은 지금 없습니다. 번호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는 9번이고요. 55,000원이고요. 18cm인데 엄청 큰 화분입니다. 자, 요거는 8번이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11cm. 크기는 자, 요렇게 되는 화분입니다. 가운데 크기가 하나 있는데 가운데 크기는 지금 없습니다. 자, 요런 느낌의 화분입니다. 비슷한 색깔의 요런 색으로 이렇게 된 화분입니다. 근데 모양은 좀 다르지요. 자,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번호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번이고요. 가격은 55,000원입니다. 화분이 큰 화분입니다. 야생화 화분에서는 굉장히 큰 화분이고요. 다육이 화분에서도 굉장히 큰 화분입니다. 이 화분도 매번 인기가 좋은 화분인데요. 자, 형, 아우 이렇게 왔는데 딱 이것도 한 점뿐입니다. 번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는 11번이고요. 형님, 가격은 45,000원이고요. 아우님 한번 볼게요. 자, 12번이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14cm니까 화분이 작은 화분 아닙니다. 큰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화분 큽니다. 자, 이렇게 다가오는 화분입니다. 요 화분은 선생님께서 일명 코사지를 요렇게 붙여 놓으셨는데요. 보거 화분이라고 하신답니다. 요렇게 위에서 보면 보거 같은가요? 요거를 선생님은 보거 화분이라고 요렇게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자, 크기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번호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는 14번이고요. 가격은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13번이고요. 큰아이예요. 형님. 13번이고 가격은 4만원입니다. 15cm니까 화분이 큰 화분입니다. 이렇게 돌림판에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자, 요런 느낌의 화분입니다. 저번에 찍었을 때 신상으로 나온 요런 화분인데요. 선생님은 일명 요거를 복주머니 화분이라고 부르신다고 하네요. 약간 복주머니 같은가요? 자,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요. 오늘은 화분이 여분이 많은 게 별로 없어요. 딸랑 요렇게 한 세트나 한두 개 요렇게 있습니다. 자, 번호 한번 확인해 볼게요. 15번이고요. 가격은 35,000원이고요. 요거는 16번이고요. 가격은 55,000원이에요. 형님이 55,000원이고요. 동생이 35,000원입니다. 크게 사이즈는 요렇게 구분이 가는 화분인데요. 자, 요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또 중분 이상 되는 요런 화분입니다. 다육이를 요렇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블루 엘퍼 같습니다. 요렇게 느낌이고요. 저번에 요거는 금황환을 심어 놓은 요 란을 심어 놓은 요 화분입니다. 요 화분이 아주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한두 세트 정도 있습니다. 저거 심어진 거 빼고요.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지난번에는 요거를 선생님이 많이 제작하셔서 여유가 많았는데 요번에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번호 확인해 볼게요. 17번이고요. 가격은 35,000원이고요. 요건 작은 화분이고요. 자, 형님 화분은 18번이고요. 가격은 55,000원입니다. 자, 형님은 55,000원, 아우는 35,000원입니다. 자, 분에다 이렇게 보시고요. 화분이 굉장히 큰 화분입니다. 요 화분은 정말로 인기가 많은 화분입니다. 아주 정말. 아, 저번에 한 열몇 개씩 이렇게 왔는데 완판이 됐던 아주, 진짜 대기 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으신 그런 화분인데요. 지금 많지가 않아요. 큰거두 개, 작은 거세 개, 요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번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 작은 거 아우님, 동생분 19번, 가격은 3만 원이고요. 형님분 20번, 가격은 55,000원입니다. 자, 요 화분 참고하실게요.
자, 아까 형님 분에다가요, 요 수국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분위기는 요렇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화분은 뭘 넣어도, 뭘 심어도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요 화분요, 흑유를 먹인 요 화분. 아, 정말 멋있죠? 자, 크기는 엄청 요렇게 큰데요, 요거는 가격도 또 저렴하네요. 자, 21번입니다. 가격은 4만 원이고요. 17cm라 이게 화분이 큽니다. 자, 이렇게 가늠해 보세요. 화분이 큰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요 화분도 흑유 화분입니다. 딱한 점씩 있습니다. 여유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22번이고요. 가격은 4만 원입니다. 15cm라 화분이 굉장히 큽니다. 작은 화분 아니에요. 요 화분은요, 아, 저번에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던 요런 화분이에요. 요렇게, 여기가, 요렇게 접어져서 화분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코사지가 요렇게 달려있고요. 작은 화분도 비슷하게 요렇게 달려있는 요런 화분입니다. 요거는 한 두세 세트 지금 보이네요. 요게, 오늘 요번에 요게 제일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요건 동생분, 요건 형님분인데요. 번호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건 동생분인데요. 23번. 가격은 4만 원입니다. 그리고 형님분은 25번. 가격은 5만 5천 원입니다. 5만 5천 원, 4만 원. 요렇게 되네요. 5만 5천 원, 4만 원. 요렇게 됩니다. 아, 요거 정말 지난번에 찜하신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사장님은 굉장히 많이 혼나셨답니다. 요거 때문에. 자, 아까 요 화분 가운데 있는 중간형입니다. 둘째형. 제가 요걸 한꺼번에 못 올려놔서 요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건 24번, 45,000원입니다. 가격이 4만원 있었죠? 그거 위에 거보다 조금 큽니다. 비교를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요렇게. 아주 거의 뭐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가는데 약간 큽니다. 약간 커요. 자, 16cm 되고요. 자, 센치 수정입니다. 23번, 11입니다. 11. 그 다음에 요거는 12. 요기 센치가 조금 큽니다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가늠이 잘안 가겠지만 조금 큽니다. 4만 원, 4만 5천 원 이렇습니다. 요 난이 심어진 요 화분요, 엄청 예쁘죠? 아, 저번에 정말 히트였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또 심어진 거하고 요거하고 딸랑 두개 있어요. 요렇게. 옆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이고요. 자, 번호 확인해 볼게요. 27번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이런 느낌의 화분입니다. 저번에 신상으로 나왔던 이 화분이요, 무심하면서도 이렇게 심어 놓으면 굉장히 이렇게 화분이 요런 식물들이 사는 요런 느낌의 화분입니다. 자, 요렇게 있고요. 이것도 수량은 많진 않고 딱 3개 있네요. 자, 28번이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자, 요런 느낌의 화분입니다. 이번에 신상 화분입니다. 아, 정말 색감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나무 모양을 형상을 하셨는지 하여튼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색감이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작은 화분이에요. 작은 화분이고, 요건 큰 화분인데요. 자, 작은 화분, 번호 볼게요. 29번.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돼 있고요. 사이즈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큰 화분은 30번입니다. 30번이고요. 가격은 7만 원입니다. 높이가 21cm라 굉장히 크죠? 자, 요거는 8cm, 16cm입니다. 종이컵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위에는 종이컵만 합니다. 이렇게 비교되실까요? 이번 주에 신상 화분입니다. 자, 언제나 인기 있는 요 화분요. 딸랑 요거, 요렇게 세 아이인데요. 자, 큰형님, 작은형님, 동생, 요렇게 왔습니다. 번호 확인해 볼게요. 여기 설명이 필요가 없죠? 자, 큰형님부터 번호 한번 확인해 볼게요. 33번, 가격은 9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형님, 32번,
가격은 6만 5천 원입니다. 31번 동생 4만 5천 원입니다. 요렇게 해서 딸랑 요렇게 3개 있습니다. 3개. 그리고 흑유화분은요, 조금 시간이 있어야지 이제 조금 나오신다고 하네요. 선생님께서. 모양이 비슷해서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요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모양은 비슷한데 색감이 다르죠. 자, 요거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34번, 가격은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 제품은 35번,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게 약간 큰 듯합니다. 요게 큰 듯한데 요건 좀 색감이 좀 약간 요렇게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화분입니다. 자, 요 화분도 형하고 아우랑 사이좋게 이렇게 왔습니다. 저번에도 이렇게 풀일이 이렇게 있는 요 화분을 소개해 드린 적 있는데요. 언제나 인기가 있는 요런 상품입니다. 특히 요 상품은요, 이 색감 있죠. 진짜 요 색감을 어디서도 이렇게 볼 수 없는 신비스러운 요런 색감에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화분이라고 합니다. 자, 36번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요건 동생 화분이고요. 요거는 37번 8만원입니다. 요거는 형 화분인데요. 아이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느낌은 요런 화분입니다. 사각 화분인데요. 요거는 요번 주에 신상 화분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다가오는 화분인데요. 정말 색감이 아까 그런 색감이 요런 오묘한 색감입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38번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한번 화분을 요렇게 소스락 남천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정말 멋지죠.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이런 사각 화분입니다. 사각 화분인데 여기 끝에 프릴까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 화분은요, 요거는 앞에 이렇게 코사지가 멋지게 붙어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프릴만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화분들이 또 식물을 쓰면 굉장히 더 멋들어집니다. 번호 일단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는 39번 5만 5천 원이고요. 자, 요거 39번 5만 5천 원이고요. 요거는 40번 4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남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느낌 요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화분입니다. 자, 느낌 요렇습니다. 사각 화분들이 식물을 심어 놓으면 굉장히 또 멋들어지는 요런 저기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분위기는 요런 느낌입니다. 오징어 분인데요. 딱 요거 두 점 있습니다. 요거는 빨리 선점하셔야 되고요. 다음 팟에 오징어 분이 조금 좀 나온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신다네요. 자, 요렇게 금사가 요렇게 있고요. 자, 요 오징어 분은 지금 딱 두 점 있습니다. 두 점. 번호 보겠습니다. 41번. 가격은 3만 5천 원입니다. 금주의 신상입니다. 아, 색감이 정말 너무너무 오묘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저도 아주 홀딱 반할 뻔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자, 번호 일단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는요, 큰 분부터 볼게요. 형님 분 42번이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동생 화분인데요. 43번. 가격은 4만 8천원입니다. 형님분은 6만원, 동생분은 4만 8천원이고요. 자, 한번 여기에다가 남천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 동생분은 안 들어가고요. 형님분에다 이렇게 들어가면, 자, 느낌은 이렇게 다가오는 화분입니다. 요분의 금주의 신상입니다. 요거는 많지가 않고요. 제가 딱 보니까 딱 3세트 있습니다. 3세트, 세트로, 요렇게 세트로 3개 있습니다. 자, 요 화분도 느낌이 비슷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크기는 종이컵에 비교하시면 이렇게 큰 분입니다. 저번에 여기 아주 요 작은 화분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답니다. 딱 작은 화분 두 점 있네요. 자, 번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 작은 분 44번, 가격 5만원입니다. 형님 분입니다. 45번, 가격은 6만 5천원입니다. 화분이 굉장히 큰 화분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소스랑 남차 넣어봤더니 요런 느낌이고요. 요거는 조금 들어가질 않네요. 이게 15cm 화분인데 이 수국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 멋진 수국이요. 자, 느낌은 대충 요렇게 다가오는 화분입니다. 자, 요거 화분요. 아, 정말 인기가 이게 너무 있어가지고 여기 그 만드는데 이 발 화분에 하나 만들 양이 콩분 미니분 하나 만들 양에 여기 좀 더 들어가죠. 자, 밑에 물구멍은 이렇게 시원하게 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인기가 짱인 화분인데요. 딸랑 요거 하나 있습니다. 46번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요 화분도 엄청 인기 있는 화분이죠. 이렇게요. 자, 아까 화분보다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 여기도 엄청 더 커요. 요거는 47번이고요. 가격은 55,000원입니다. 요런 화분에 또 심으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하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자, 밑에는 작고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멀리서 보시면 이제 이런데 요런 화분에는 이제 조금 봉긋하게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약간 좀 소복하게 이렇게 심으시면은 굉장히 예쁜 그런 화분이겠죠.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들고 있으면 꽃송이처럼 이렇게 오는 거 앵초를 그냥 한 대여섯 포기 심을 정도로 그 정도로 크기의 화분입니다. 지금 자, 번호 확인할게요. 47번 55,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요것도 저번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거 딱 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요. 딱 한 점 있고요. 번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48번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종이컵에 두 배가 조금 더 되는 요런 사이즈고요. 입구는 보면 이렇게 넉넉한 요런 사이즈입니다. 자, 요 화분입니다. 요런 느낌의 화분입니다. 깔끔합니다. 화분이요. 야, 이거 꿀벅지 화분요. 자, 요번에는 요렇게 두 점이 딱 들어왔답니다. 느낌 한번 보세요. 요런 컬러하고 요런 컬러하고 들어왔어요. 자, 설명이 필요 없죠. 엄청나게 예, 아주 그냥 튼튼한 요런 화분입니다. 번호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는 50번이고요. 가격은 6만원. 두 개 다 동일합니다. 요건 50번입니다. 요거 요런 색은 49번입니다. 요거는 49번. 가격은 동일합니다. 요거 49번. 49번. 요거는 50번입니다. 요 화분은 조금 대형분입니다. 요게 제일 큰 분이고 그 다음 분인데 요거보다 더 작은 분이 있었는데요. 작은 분은 완전히 매진이고요. 요거 딸랑 이렇게 큰 분만 이렇게 있네요. 지금은요. 자, 요거 중간 분요. 자, 51번 가격은 4만원이고요. 큰 분은 52번 가격이 5만원입니다. 이 화분이 굉장히 큰 화분입니다. 작은 화분이 아니고요. 이 종이컵에 보세요. 이 중간 화분도 이렇게 여유가 많아요. 굉장히 큰 화분이에요. 이거 돌림판에 보시면 거의 뭐 꽉 찰 정도로 이렇게 큰 화분입니다. 와, 요거 참 이렇게 환상적인 요런 화분이죠. 저도 요 화분을 딱 하나 가져갔었잖아요. 그때 요 화분이 딱 한 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번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53번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요런 사각 화분들이 약간 좀 만들기가 까다로워서 보통 보면 조금 그 동그란 분보다 단가가 조금 센데요. 이 화분은 그기 화분보다는 약간 좀 저렴합니다. 저쪽에 화분들 저런 거보다는 이게 45,000원이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요런 화분입니다. 와, 대형 화분입니다. 참 컬러 진짜 멋있죠. 이게 지금 이 돌림판보다 여기가요 돌림판하고 지금 맞먹는 이런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모양은 이렇고요. 아, 센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 번호는 54번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그리고 25cm라 무려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물구멍이 얼마나 시원한지 이 종이컵이 이게 많합니다. 이렇게 가격에 비해서 진짜 너무너무 저기죠. 이 사장님이 힘들어도 요번에 요렇게 이 대형 화분을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대형 화분이 딱 4점 있어요. 그 중에 한 점입니다.
아이고, 대형 화분입니다. 엄청 큰 흑유 화분입니다. 이 화분도 설명할 저기가 없죠? 가격 한번 보러 가볼게요. 자, 55번이고요. 가격은 8만 원입니다. 21cm인데요. 여기 입구가 21cm고요. 여기 배가 약간 이렇게 불러 있죠? 더 되는 화분입니다. 엄청 큰 화분입니다. 자, 대형분 중에 한 점입니다. 대형분 4점 중에 한 점입니다. 자, 선생님 시그너치인 요거 공룡 알 화분입니다. 자, 멋지게 이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여기 작은 화분들은 다 나가고요. 요거는 중분입니다. 중분. 자, 번호 한번 확인해 볼게요. 56번이고요. 가격은 6만 원입니다. 좀 작은 거는 다 나가고요. 큰 것도 나가고 딱 요거 한점 있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준비한 화분을 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부탁의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문자가 너무 폭주를 해가지고요. 두 번이나, 24시간, 문자가 차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난리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문자를 하실 때, 영상을 좀 돌려보시고요. 선점을 하실 때, 찜을 하실 때, 마음에 드시는 것만 이렇게 찜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사장님이 문자가 가잖아요. 그러면 계좌번호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입금하시는 순서대로, 사장님께서, 이거를, 화분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탁의 말씀은 왜 드리냐면요. 아, 이렇게 문자 찜을 해시해 놓고 사장님이 이렇게 해서 몇번몇번몇번 가격 얼마예요 하고 이렇게 딱 드리면은 그거를 입금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입금을 하루가 지나가도 안해 주시면은 선점만 해 놓고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분 화분이 많지가 않잖아요. 화분이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밖에 없는데 다음 분 문자를 확인을 해가지고 사장님께서 아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24시간이 가도 결정이 안 되니까 다른 분 문자를 확인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실까요?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통화가 되시면 빠른 결정을 내려주셔야 다음 분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문자를 왜 확인을 안 하지 하고 오해를 너무너무 많이 하셔갖고 이번에도 막 항의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사장님께서 이게 문자를 일단 확인을 하면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된다, 있어요, 없어요. 이런 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확인을 못 하신답니다. 그런 점을 좀 널리 양지해 주시고요. 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요, 한 열흘이나 뭐요 정도 기다리면 영상을 요렇게 한 번씩 올려드리거든요. 가마문을 여시니까. 고를 때 이렇게 또 이용을 하시고, 저번에 주문하신 분들은, 다 사장님께서 일일이 저기를 못 하시고 문자가 차단이 돼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새롭게 다 이렇게 주문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동이 다육에서 영상 이렇게 한번 담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